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부산 영도 주민 김 씨는 영화보다 더 섬뜩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하루 소리가 한번 났어요. 맨 마지막에 살림 소리하는 거를 들리더라고요. 비명 소리가 들린 곳은 김 씨 집의 맞은편에 있는 여관이었습니다. 칼에 찔리고 베인 채 발견된 사망자는 32살의 이주희 씨. 사인은 흉부 자창, 왼쪽 가슴을 깊게 찔린 명백한 타살로 보였습니다. 주희 씨 시신이 발견된 곳은 3층입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 입구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을 발견합니다. 방 안에는 누군가 급히 나가기라도 한 듯 속옷 상하의와 양말 그리고 안경과 시계가 버려져 있습니다. 재떨이에서는 피담한 담배꽁초 두 개가 발견됐습니다. 분석 결과 속옷은 남성용 100사이즈, 안경 그리고 시계 역시 남성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배꽁초에 묻은 DNA를 분석한 결과 A형인 피해자와는 달리 O형이 검출됐습니다. 혈액형 O형의 남자는 누굴까? 여관 안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안내실에 앉아 혼자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옥상에 가 있었는데 여자가 혼자 찾아와 아줌마 방 있어요? 잠깐 놀다가 갑니다 라고 해 306호로 가세요 라고 했더니 여자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자가 올라가고 난 후에 30-40분이 지나서 남자 한 명이 찾아와 좀 전에 들어온 사람 몇 호실에 있어요 라고 말하기에 306호로 가세요 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희 씨가 방에 들어가고 난 뒤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알선업자, 성매매 알선업자가 피해자한테 전화를 했었고. 피해자 주희 씨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관방에 있는 주희 씨를 따라 들어간 남자는 누굴까? 여관 주인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SBS에서 왔습니다. 전에 저 초원장에 계셨던 분 맞죠? 예,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주인 부부가 여관에 대해 언급을 꺼리는 이유는 뭘까? 여관 업주는 성매매가 발각 안 되려고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 사실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들통날까 봐 초기 수사 당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주인 부부를 상대로 재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은 이렇습니다. 2003년 8월 23일 밤 10시 20분경 30-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성매매 알선을 요구한 그는 값을 지불하고는 306호로 올라갑니다. 손님의 요구대로 여관 안주인은 알선업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10분쯤 뒤 주희 씨가 여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관방에 들어간 뒤 알선업자는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왜일까? 그날 첫일 나가가지고 한 30분이 돼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보통 한 20분? 20분이요? 예, 20분 정도 전화가 오거든요. 알선업주의 전화를 받은 여관 안주인은 안내실에서 306호에 인터폰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자 자신의 남편에게 방으로 직접 올라가 보라고 말합니다. 306호의 문을 열자 여관 주인의 눈앞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 여관 주인이 내한테 아가씨가 사고 났다고 그리 얘기했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했거든요. 뭐 칼 맞은 것 같던. 그런데 여관 주인이 306호에 올라갔을 때 남자 손님은 방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306호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303호. 이곳에 묵고 있었던 박 씨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꽤 한 10분 정도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남녀가 대화를 하는 듯한 소리가 작게 들리더니 얼마 뒤 여자의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누군가 나가라고 그랬다고. 제가 울려서 살려주세요 한 지 얼마 안 돼서 나가더라. 소리 나더라고. 근데 같이 나간 소리는 아니더라고. 그래, 근데 나가고 하는 생각인데 우리 나가자마자 주인이 올라옵니다. 긴 시간이 아니고 나는 자르면 아까 뜯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남으세요. 하지만 여관 주인은 3층으로 올라왔을 때 남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주민 김 씨는 비명 소리에 밖을 내다보던 중 여관 주인이 말하는 인상착의 비슷한 남자가 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창문쪽에서 그림자가 창문쪽으로 비치더라고요. 오빠가 사거리에서 없어지는 것까지 내가 보고 있던데. 골목으로 사라질 때 달려가던가요? 걸어가던가요? 걸어갔죠. 그냥 총총총총 걸어갔어요. 현장을 수사하던 경찰은 단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3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에도 접촉 혈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피해자 혈흔으로 다 확인이 됐고 계단 난간에 남은 주희 씨의 혈흔은 그녀가 사망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에 의해 생긴 겁니다. 침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방 안에 함께 있던 남자가 묻힌 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피가 몸에 묻는 건 그가 범인일 때 가능해집니다. 주희 씨를 살해한 뒤 도망치려던 남자는 여관 주인이 올라온 것을 눈치채고는 옥상 계단에 몸을 숨겼을 겁니다. 여관 주인이 306호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타 계단으로 재빨리 도망친 겁니다. 안내실에서 TV를 보던 여관 안주인은 범인이 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주민 김 씨는 여관을 나서는 그를 목격합니다. 현장을 벗어난 그는 유유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암흑 속으로 사라진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눈여겨볼 만한 건 범인이 성매매를 요구할 당시 나이가 든 여자를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중에는 사용한 피임기구도 있었습니다. 범행 전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성관계를 맺은 것까지를 보면 상당 부분 이제 성이 목적이었다. 성이 목적이었는데 살해하게 된 것은 애당초에 계획했던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성관계 후 벌어진 우발적 살인. 범인은 왜 주희 씨를 살해한 걸까?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희 씨의 몸 곳곳에는 10개의 찔린 상처가 있습니다. 다량의 고인 혈흔으로 봐 최초 공격 지점은 침대 위로 추정이 됩니다. 이 목을 찌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살인의 의도가 있을 때 목을 찌르거나 베거든요. 처음에 가해자가 이 목을 찔렀을 때 이분이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나 이런 데를 손상을 못 입히고 근육에서 바로 흉강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마 딱 찌르는 순간 그냥 뻥 뚫리는 듯한 느낌으로 됐고 이분은 아마 사망하지 않고 적극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 거라고 봅니다. 공격을 당한 주희 씨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팔과 손에 난 베인 상처들이 그녀가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왼팔 안쪽에는 혈관이 절단되는 관통상이 생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은 오버킬, 다시 말해서 과잉살상이라는 특성입니다. 오버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범인의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열등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상호작용에서 건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도 말다툼을 하다 격분한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범행과 차이가 있다면 범인이 칼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준비했다면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아닐까? 우리는 범행에서 사용된 것과 똑같은 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된 칼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본 자체가 이제 해상도 굉장히 낮고 노이즈가 많아서 노이즈를 다 제거시킨 후에 나타난 최종 결과물이고요. 동일한 빛 반사가 나게끔 촬영을 한 겁니다. 세 칼의 경우에는 거의 같은 두께와 같은 라인을 가진 칼 날 부분에 빛 반사가 생기는 반면에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칼의 경우에는 빛 반사의 그 패턴도 일정하지가 않을 뿐더러 특정 부위에 가서 굉장히 밝은 굴절을 갖고 있어요. 뭔가 가공 또는 연마를 통한 빛의 굴절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범행에 사용된 칼에서 범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칼 손잡이에 묻은 혈액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방해는 되지만 손에 묻은 그 피의 흔적이 그 칼 손잡이에 나타나야 맞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칼을 수거할 당시 칼 손잡이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지만 범인이 도주 당시 손으로 짚은 계단 난간에는 피해자의 혈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범인이 범행을 벌인 뒤 피가 묻은 손잡이를 닦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칼을 가져가는 대신 칼을 닦은 뒤 버리고 간 이유는 뭘까? 칼을 가지고 이 여름에 자기 자신이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칼을 가지고 간다는 건 오히려 피묻은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한 이런 행동으로 자기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히 도주하느라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곳곳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린 당시 과학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으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하고 나서 이제 그때 그 용의자가 그 옷을 벗어나 상의 티인가를 벗어놓고 갔습니다. 좀 땀내시하고 신장하고 흡수로 좀 냄새가 독특한 냄새가 난 그런 결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냄새 심한 악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한여름인 만큼 잘 씻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 영도에는 조선소와 선박 관련 공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공업사에 이렇게 일하신 분들이 이렇게 여름에도 이렇게 긴 옷은 긴 거 입어요. 이 선박 출력 때는 짧은 옷을 못 입어요. 용접도 하고. 용접도 하고. 절단도 하고. 복장을 갖춰야 돼. 범인이 긴팔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감안하면 범인이 이곳 어디선가 일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좀 그런 식으로 오래 지내고 막 그랬나요? 좀 씻지도 못하고 막. 그런 건 없어요. 뭐 어거나 그런 안 씻으면 몸이 씻지도 못하니까. 이곳 업체들은 15년 전에도 샤워실이 설치돼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근무 시간 외에는 작업복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곳 상인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 시절 때는 주로 보면 배 타는 사람들이 내려가 부산에 또 차가 타면은 집이 저 남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아니고 집이. 그러면 집을 못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며칠 묵었다 가자. 영도에는 총 3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여객선이 닿는 영도 항구와 소규모 조업을 하는 하리항, 그리고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이 있는 남항입니다. 그중 남항에는 거의 모든 어종의 고깃배가 들어오는 데다가 사건 장소와도 가깝습니다. 우리 남항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개매하려고 새벽에 들어온다고 아침 일찍. 그러면 그 이제 하여 보고 나면 오는데 일이 나고 이러니까 이제 여관에 가서 대충 쉬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뭐 술 마시고 이 시간 되면 또 출발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선원이라 하더라도 이 많은 배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 먼저 범인의 유류품들이 선원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선원들에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양말 사진을 보여주자. 선 양말 그냥 거의 선원들이 당시에 착용하던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배를 만약에 나간다면은 우리가 그 작업법 취급하는데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것처럼 저렇게 가방이 저렇게 이렇게 옵니다. 저게 선원이 가져갈 물품입니다. 이게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땀복이라는 겁니다. 땀복, 한물들 땀복. 자, 여기 팬티. 아까 그 사진하고 비슷하죠. 범인은 정말 선원인 걸까? 그는 칼을 갖고 있었고 옷에서 악취가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어시장 관계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칼은 선원들 갖고 다니는 게 없고 저 체납기 가면은 이제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 누구 하면 화장 하는 사람이 뺐다고 뭐 이래 말리고 하는 거 이런 거죠. 체납기는 여러 개의 낚싯줄을 이용해 조업을 하는 것으로 오징어와 갈치를 주로 잡습니다. 그중에서도 오징어 체납기 배에서 칼을 쓴다는 겁니다. 조업을 간 마치고 들어온 50톤급 오징어 체납기 어선입니다. 아, 이게 쓰는 칼들이세요? 예, 이게 할부 칼이다. 이게 오징어 담는 할부 칼이다. 갈긴 하는군요. 예, 갈지도 합니다. 잘 들어야 되니까. 부산의 오징어 체납기 어선은 두 종류입니다. 러시아 해역으로 이동해 두 달간 조업하는 배와 저녁에 출발해 다음날 새벽에 돌아오는 당일치기 배로 나뉩니다. 당일 조업을 하는 선원들은 일을 마치면 배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저녁에 또다시 조업을 나간다고 합니다. 옷을 하루 이틀 안 갈아입으면 몸에서 좀 냄새나고 그러나요? 당연히 나죠. 그런데 우리는 못 맡지 마라. 가해 사람들은 맡지.
사건 당일 오징어 채널 끼어선의 입항 기록에 범인의 정보가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민협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사건 당시, 그러니까 여름철 조업에 대해 해줄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배들이 언제 나가냐면 보통 7월 말에, 늦어도 7월 말에 다 나갑니다. 러시아에서 조업을 하는 배들은 통상 7월과 8월 내내 현지에서 조업을 한다는 겁니다. 2003년 당시 당일 고기잡이를 하던 배는 확인 결과 70척. 어쩌면 이들 중 한 곳에 범인이 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경찰이 제작한 몽타주를 공개하고 제보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영주 대교동 그거 어제 방송 끝에 나온 거야. 네네네. 그 사람이 제가 그때 봤던 사람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몽타주 속 얼굴을 안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15년 전 부산 영도구에 살았다는 제보자 최 씨. 20살을 갓 넘긴 그녀가 집을 나선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 사람 올라오는 길이었고.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려가는 즉 가슴을 더 꽁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걷던 걸음 그대로 걸으면서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소리를 못 지르게 됐던 거. 한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아 밖에 나가는 걸 꺼렸다는 그녀는 두 달이 지나서 또다시 그를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슨 잠깐만, 이 뒤에 돌멩이 이렇게 걸려있는지 좀 봐달래요. 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딱 봤는데 그 골목인 데가 있어요. 내 머리채를 끌고 들어갔으니까. 잔뜩 겁에 질린 채 점점 으슥한 곳으로 끌려가던 찰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눈에 띈 덕분에 화를 면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남자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라 해야 되나? 장갑차림이 있어요. 완전 후줄근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경을 쓰고 있었고. 제가 알잖아요. 제 이제 가슴을 이렇게 잡았던 사람은. 근데 그 얼굴이랑 너무 비슷하고. 두 달 전 성추행을 했던 남자와 폭력을 가했던 남자가 동일인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 있잖아요. 몽타주에 나온 사람. 네. 그 사람 제가 그때 봤던 사람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자신을 공격했던 남자와 여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매우 닮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나서 범인이 굉장히 태연하게 유유히 걸어갔다. 이러한 묘사는 사실 그 초원장 살인 사건의 목격자들이 봤을 때도 범행 후에 뛰어가거나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총총총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거든요. 길에서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역시나 그 어떤 여성, 이성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평소에는 대화나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범행 후 도주하는 다소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 씨가 골목길에서 성추행을 당한 건 2003년 7월 말경. 약 한 달 뒤인 8월 23일에 불과 50m 떨어진 여관에서 주희 씨가 잔인하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뒤 최 씨는 조선소 근처에서 폭행을 당합니다. 놀라운 건 이 사건들이 모두 반경 1km 내에서 약 한 달을 간격으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앞에 실수를 토대로 해서 범죄자도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그걸 진화시키기 때문에 22살짜리 여자들이 얼만큼 강력하게 저항하는지를 습득했다면 그 다음에 선호하는 이제 뭐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는 아마 나이 많은 여자를 찾을 수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리고는 일반 여성을 공격하기보다는 그냥 성매매 여성을 선택해서 욕구 불만을 해결하려는 시도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뒤 자신의 존재를 감출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 영도 지리를 잘 알고 배를 타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바다 위에 배처럼 떠돌고 있을 범인에게 두 번 다시 올리지 못할 닻을 내려야 합니다.